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 자, 우리 여러분 혈압이라는 것을 재면 숫자가 한 개면 참 좋겠는데.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그래서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거는 뭔지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에 거는 뭐냐 하면, 심장이 피를 꽉 뿜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뿜어서 피가 혈관 속으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혈압이 가장 높겠습니까? 뿜었을 때입니다. 그 뿜었을 때는 심장이 어떻게 했을 때예요? 확 수축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에 거라고 그러지 말고 수축기라고 그러면 됩니다. 수축기. 그래서 혈압이 숫자가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뿜었을 때, 수축했을 때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혈관에서 혈압이 제일 낮을 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축했을 때 혈압이 제일 높은 이유는 뭐예요? 혈관 속으로 피를 제일 많이 어떻게 뿜어냈으니까 혈관에 피가 제일 많이 들어갔으니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제일 높죠. 그래서 그 수축기 혈압.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은 수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 죽어요. 수축하고 나서 어떻게 돼? 수축하고 나면 심장에 피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수축해서 혈관으로 내보냈던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수축할 때는 내보낼 때는 정문으로 내보내고 받아들일 때는 뒷문으로 받아들여요. 정문, 후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축할 때는 후문을 딱 닫고 꽉 수축해. 그리고 이제 확장할 때는 확장할 때는 방금 수축한 피가 돌아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문을 닫고 돌아오고 있는 피를 어떻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뒷문을 열어줘야지. 그래서 확장을. 그럼 혈관에 가 있던 피들이 쏙 들어와요. 그래서 숫자가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그래서 두 가지 혈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축을 세게 하고, 세게 할 때는 수축기 혈압이 높을 거는 당연하죠. 그렇죠. 수축기 혈압이 안 높다. 수축기 혈압이 너무 낮다. 그 무슨 얘기예요? 심장이 수축을 세게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게 못하면 수축기 혈압이 막 정상 120, 130이 정상인데, 수축을 세게 못하면, 뭐, 90, 80, 이렇게 되면, 사람이 뭐가 없게? 매가리가 없어요. 피를 뿜어낼 만큼 뿜어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이 이제 자 심장이 확장을 쫙 하기 시작하면 수축을 시작하면 혈압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고 수축의 절정에 달했을 때 최고로 높아요. 혈압이 그걸 이제 최고 혈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수축기 혈압을 최고 혈압. 그럼 확장기 혈압을 최저 혈압이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확장이 중간쯤 됐을 때는 혈압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확장이 제일 최고로 확장이 됐을 때는 혈압이 뭐예요? 최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장을 아무리 최고로 해도 혈관에는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혈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장기 혈압이 낮지 않다. 보통 정상으로 하면 확장기 혈압은 한 80, 70 정도가 돼야 되는데, 확장기 혈압이 안 떨어지고, 85, 90, 이랬다 하면, 그 무슨 뜻이에요? 심장이 확장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확장을 충분히 못하니까, 피가 나갔던 혈관 속에 있던 피가 충분히 돌아오지 못하니까 피가 혈관 속에 많이 남아 있는 거니까 혈압이 확장기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죠. 자, 사실 이제 혈압 중에 수축기 혈압이 낮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말은 심장의 수축력이 시원찮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기력이 없는 사람, 매가리고. 심장이 수축을 강하게 못하니까 정상적 혈압으로 올려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반대로. 확장기 혈압이 충분히, 확장을 충분히 하면 혈압은 어떻게 된다고? 확장을 하면 할수록 혈압은 점점 더 낮아지죠. 근데 혈압이 충분히 안 낮아져. 어정쩡하게, 최고 혈압이 100, 30까지 올라갔다가 심장이 확장을 시작하면 130, 125, 120, 118, 116 이렇게 이제 점점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한 80 내지 70까지 떨어지면 최고로 확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130에서 떨어지다가, 100에 가서 멈춰버려. 그러면 이 사람의 심장은 뭐가 잘안 되는 심장이라? 확장이 잘안 되는 심장. 그래서 수축력과 확장력이 있어. 그래서 이 확장이 잘안 되는 것도 문제야. 근데 사실, 이 확장이 잘안 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확장을 잘 못하면 왜 심각해요? 첫째,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하는 심장은 어떤 심장이에요? 확장을 잘 하려면 심장 자체가 어떤 심장이라야 돼? 유연해야 돼. 유연해야 잘 늘어나. 그렇죠? 유연하지 않다.
유연하지 않은 심장은 굳은 심장이야. 그 심장이 굳을 수 있냐? 아, 이제 심장이 굳는 거를 심근경색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심장 자체는 근육 주머니예요. 그 근육들이 경색이 되면 굳어지는 거죠. 경색 그 자체가 굳었다는 말이에요. 뇌 경색. 뇌가 굳었다. 그럼 내가 생각을 잘 못해. 기억도 잘 못하고. 그 심장이 굳으면 확장을 잘 못해.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어도 참 재밌는 현상은 내 마음이 알파파다. 그러면 심장이 뭐예요? 확장을 잘해요. 마음이 풀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건 알파파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참 좋다. 아, 마음이 풀어져. 마음이 풀어진다는 것은, 마음을 결정해 주는 것은, 뭐가 결정해줘요? 뇌파가. 뇌파를 결정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 네? 여러분, 이거 쉬운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아,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심장도 부드러워져. 네. 환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그것도 토해? 올라와. 그래서 우리 기분 나쁘면 뭐예요? 올라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장기의 상태가 직결되어 있다고. 위장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모든 장기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의 상태는 뭐가 결정했죠? 유전자가 결정해주고, 유전자의 상태는 뭐가 결정해줘요? 생체 전자파. 그렇죠? 마음이, 그래서, 와, 정말 호수가 잔잔하구나. 정말 숲이 아름답구나. 정말 음악이 아름답구나. 그러면 쫙 풀어져. 그러면 심장이 확장도 잘해요. 왜? 마음이 부드러지니 심장도 부드러지고.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심장이, 마음이 부드러워져도 잘 확장이 안 되는 심장은, 이거는 물리적으로 굳은 심장이에요. 그런 심장도 있어. 그건 어떤 경우 그렇게 했어? 심장은 근육주머니인데, 그 근육들이 부드러워야 돼. 유연해야 돼. 그 근육이 유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네. 근육에 상처가 가가지고, 그 상처가 암으로 붙으면, 어떻게 돼요? 흉터가 생겨. 그래서 심장 그 자체 흉터가 많은 심장. 그건 어떤 경우에 심장 근육이 심근이라고 그러죠. 심장 근육이 상처를 받을까요? 혈관이 맥혀. 혈관이 왜 맥혀? 혈관이 좁아져. 왜 좁아져?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그 혈관이 좁아져서 그러다가 탁 맥혀. 그러면 맥혔던 부분에 심장 근육은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심장 근육 세포가 죽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심장 마비라 그래. 아, 이렇게 한통 아,
해서 뭐 쓰러지고 그렇죠. 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서서히 아물면 그게 흉터가 생겨서 흉터가 많은 심장일수록 굳은 심장이에요. 여러분 간경화라 그러죠. 이 간경화도 간에 흉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간세포가 죽어 B형 또는 C형 간염에 의하여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다가 술이 들어가면 더 빨리 죽고 더 많이 죽고 그래서 간세포가 죽으면 간세포가 죽은 부위에 흉터가 생겨요. 간 경화가 없어졌다. 간 경화가 치유됐다 이 말이야. 간 경화가 어떻게 치유되게? 자, 심근경색이 치유될 수 있어. 뇌경색도 치유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됐다. 그래서 확장을 잘 못한다. 그럼 이거 심각해요. 확장을 못하면 피를 못한다는 것은 피를 충분히 심장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야.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뿜는 피가 충분할까 안 할까? 충분하지 못하지.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뿜는 피가 충분하지 못하면 뭐 여러분의 콩팥이나 뭐 췌장이나 이 중요한 장기들이 아우성을 쳐. 왜 피가 요새는 이렇게 안 오냐? 그러면 그거 흉터가 생긴 굳어진 심장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우성 치니까 어떻게? 더 세게 수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왜 어쨌든 필요한 양만큼의 어떻게 산소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같이 수축 옛날처럼 수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저 피를 못 보내는 거예요. 왜? 예, 확장이 안 돼가지고 피가 충분히 돌아오지를 못 하는데 돌아오는 피가 부족하면 나가는 피도 부족할 수밖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이 막 옛날에는 충분히 확장 충분히 피가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피를 내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못 보내니까 이제는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더막더 펌프질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피곤해지고 심장이 과로가 되고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심근경색 그러면 그 경색된 심장이 다시 부드러워지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뇌경색, 심근경색, 이제 간경화, 간경화를 간경색이라고 불러도 돼요. 다 같은 흉터가 형성된 자, 봅시다. 뇌경색도, 심근경색도. 그 다음에 또 무슨 경화? 동맥경화. 예. 네. 동맥도 경화가 됩니다. 그 동맥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이게 동맥 내부에 막 흉터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상한다, 이렇게 되면 온갖 몸에, 내 몸에, 나쁜 질병들, 변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변질이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회복이 되게 돼 있어.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생명을 깨달아서 생명을 경험하면 질병이 치유되게 하는 그거를 뉴스타트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간 경화도, 심근경색도, 동맥경화도 없어지면, 경화가 없어지면 굳은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굳은 게 없어지면 어떻게? 유연해져. 여러분, 혈관이 경화가 되면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 동맥이 경화가 되면 혈관이 딱딱하고 굳어지면서 동맥 벽이 두꺼워지면서 굳어지고 그러면서 동맥의 직경이 뭐예요? 좁아지겠죠. 혈관이 좁아지면 큰 문제야. 뭐 피가 충분히 혈액순환을 잘 시켜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심장은 어떻게 해야 돼? 더 세게 뿜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세게 뿜어. 그러면 이제 약한, 아주 약한 혈관에서는 압력을 세게 올리면 혈관이 어떻게 될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뇌 출혈, 그 다음에, 뇌경색, 이런, 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이런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간경화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간경화가 어떻게 낫게 되었냐. 병원에서는 간경화가 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흉터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흉터가 남아있으면 간경화가 나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흉터가 없어지려면 흉터가 어떻게 생겼냐부터 알아야 돼. 왜 흉터가 생겼냐. 자, 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네모꼴들이 다 간세포다. 근데 이제 이 세포가 죽어. 죽으면 세포 시체들만 남죠, 그렇죠? 그 이 시체를 놔두면 안 돼. 시체를 제거해야 돼. 죽은 거니까. 몸 안에 죽은 게 있으면 안 돼. 시체를 제거해. 시체를 제거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빈 공간이 생겨. 이 빈 공간을 비워두면 안 돼요. 옛날에는 간세포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야. 이 공간을 뭘로 채워야 돼? 흉터로 채워야 돼. 그렇죠? 그럼 그래서 그러면 흉터는 어디서 오냐? 섬유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섬유세포. 섬유세포. 그래서 이 섬유세포가 온 몸에 퍼져서 돌아다녀. 그런데 이런 공간이 생기면, 이 섬유세포는 왜 섬유세포라고 하느냐면, 섬유질을 생산해. 어저께 건강식 배울 때그 섬유질은 아닙니다. 그건 같은 단어지만, 그래서 이 섬유질이 흉터가 돼요. 그럼 섬유질을 흉터를 만들려면 이 섬유세포가 와야 돼. 섬유세포 여기 많이 모여요. 온 몸에서. 그 섬유세포들을 저 이 빈 공간으로 집합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저 빈 공간을 메꿔야 돼. 그렇죠. 그래서 메꾸는 방법은 섬유질을 생산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화살표 거꾸로 되었어. 그러면 섬유세포는 섬유질을 어떻게 만들게? 섬유세포 안에 섬유질을 만드는, 즉 코끼리에게도 뭐 만드는 유전자가 있듯이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섬유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섬유세포들이 수십억 섬유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섬유질을 만들어서 빈 공간을 채우면 그 섬유질이 잘 굳으면 흉터가 돼요. 그래서 이 흉터가 곳곳에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흉터가 많이 생길수록 간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지. 그래서 간이 간답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간 기능이 간 세포가 쫙 줄어들어버리니까 간이 하는 일, 해독작용 이런 걸 잘 못하. 자, 그러면 이 간 경화가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째, 흉터가 어떻게? 없어져야지.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흉터가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흉터가 없어질 수, 질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아,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기술로는 이거 없앨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없어지냐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섬유, 저 흉터가 없어졌다면, 흉터가 생겼을 경우에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돼 있을 거야. 자, 암이 생겨도 하나님은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낫도록 해 놨어요, 안 놨어요? 놓은 것처럼 암만 그런 게 아니라 저 흉터도 없애가지고 간경화도 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뭐요? 믿음을 전 가졌거든. 저는 의고대학생 때 절대 안 납니다. 흉터가 없어질 일. 그래서 그 생각을 딱 가지고,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러면, 흉터를 녹여서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유질을 형성해주는, 흉터를 형성해주는 물질이 뭐냐? 자세하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보니까 콜라겐. 콜라겐이라는 물질. 뭐, 한 두세 가지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면 흉터를 없애려면 이게 섬유질이 흉터인데 이 흉터를 형성하는 주성분이 콜라겐인데 그 콜라겐을 녹여서 없애는 물질이 존재해야만 한 목사처럼 간경화가 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 수리수리 마수리 흉터야 없어져라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아니거든. 다 만들어 놨어 과학적으로 되도록. 그러면 콜라겐을 녹이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근데 과학적으로 하면 콜라겐 분해 효소가 있을 것이다. 그 분해 효소가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 한국에서 성형외과에서 이런 게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눈가에 주름, 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술을 해줬어요? 예, 피하에
주사로 콜라겐을 주사를 해. 그러면 거기에 콜라겐이 들어가서 도톰한 흉터가 돼. 피하에서. 그래서 그 여기를 볼록하게 채워주니까 흉터가, 주름살이 안 보이게 돼.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하는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그 콜라겐 주사한다며 그렇대요. 그거 영원히 가냐, 없어지기도 하냐. 다 없어진대요. 없어진단 말 무슨 말이에요? 콜라겐 용해 제거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콜라겐이 미국말로 하면 콜라겐인데 용해하는 물질이다. 용해 효소 과학적으로 하면 주로 여기에 A 끝에 ASE가 붙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에이스, 콜라겐나제라는 물질이 있으면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서 촥 콜라겐나제 탁 쳤어요. 있게 없게 촥 콜라겐나제가 있어. 과학자들이 이미 발견했어. 근데 이거를 간 경화라는 병에는 적용을 시키게 안 시켜요? 안 시켜. 이게 따로따로 놀아. 그러니까 뉴스타트에 찾아온 간 경화 환자들이 날 수 있는 거야. 뭐만 생산되면 날 수 있는 거예요. 콜라겐아제, 콜라겐에이스. 아주 미국식으로 하면 못 떨어지게 발음을 하면 콜라겐에이즈 탁 이렇게 돼요. 콜라겐에이즈, 콜라겐에이즈가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면 콜라겐에이즈가 생산되려면 이 콜라겐에이즈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지려면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으려면 알아야 돼. 그렇죠? 와, 날 수? 내 간 경화도, 내 심근경색도, 내 뇌경색도 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구나.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그래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뭐예요? 내가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타트 하자. 노래를 부르자. 웃자. 알파파를 선택하자. 성령을 받자. 이렇게 되게 돼요. 근데 병원에서 간경화한 건 절대로 안 낫습니다. 는 것을 환자가 믿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났는데 두 달밖에 못 산대. 유전자 더 꺼져. 하나님이 들어오면 날 수 있는데 누구를 믿어버렸어? 인간의 지식을 믿었어.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본주의적인 지식. 이거로 온 지식은 콜라제네이즈가 생산될 수 있도록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대라는 쪽으로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 간염, B형 간염에 오래 시달리다가 결국 간경화가 돼가지고 말기가 돼가지고 간암으로 이런 분들 뉴스타트 와서 다 회복됐어요. 안 기쁘세요? 네, 기쁘지. 하나님이 다 내가 만약 간경화에 걸렸다면, 내가 만약 동맥경화에 걸렸다면, 심근경색에 걸렸다면 회복되도록 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혈관이 어떻게? 혈관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동맥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혈관인데, 여기 쫙 혈관벽이야. 이거는 혈관 아니에요. 그럼 여기 혈관. 그럼 이거는 뭘까? 왜 콜레스테롤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식을 위주로 하면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쌓여요. 쌓이면 이게 굳어지고, 예. 이게, 그러니까 이 혈관이 어떻게 돼요? 이거 좁아지는데, 요즘은 무슨 시술을 해주냐면, 혈관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풍선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풍선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을 차, 기술 끝내줍니다. 예. 이 기술이 있으면 한 건당 1,000만 원 문제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아무리 싸도 500만 원. 그러면 이거, 여러분, 하루에 10건 하면 하루 수입이 얼마요? 5,000만 원? 이렇게요. 경비 들어요? 없어. 그래서 본인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 배우면 돈 겁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먼저 모니터 보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풍선이 있어, 풍선. 풍선을 투명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풍선 외부에는 뭐예요? 이 철조망 같은 게 있어. 아시겠죠? 요거를 스텐트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딱 이제 모니터 보면 혈관 좁아진 부분이 보이거든? 그 요까지 탁 풍선을 집어넣어가지고 밖에서 어떻게, 풍선 속으로 어떻게 물을 팍 집어넣었어. 그러면 풍선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좁아졌던 혈관이 어떻게 뿌드득 하고 혈관벽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확장이에요. 강제로 확장시키는 거죠. 확장시키고 그럼 이제 이 혈관벽이 여기저기 찢어지니까 여러분이 좁아졌는데 이렇게 확장시키면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너덜너덜해지잖아. 너덜너덜하면 또 막혀. 그래서 여러분 너덜너덜 못하라고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거 산 절개지 거기다 뭐 해놨어요? 예, 네. 철조망 같은 거 꽉 차가지고 바위 떨어지지 못하게 뭐 무너지지 않도록 그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어떻게 고칠까? 네?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여도 이거 없애도록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해놨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를 배우면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났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이거 할 줄 아십니까? 라는 말이 돼.
답은 뭐예요? 물론 할 줄 아시죠? 그렇죠. 자, 이런 물질을 발견했어요. HDL이라는 놀라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HDL은 뭐냐면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물질인데 한국말로 한다면 고농도 라이포 G 단백이란 게 이게 이제 간에서 생산되도록 유전자가 탁 있어. 이 유전자가 생기를 탁 받으면 물론 생기를 받고 뭐도 갖춰지면 기본 요건도 갖춰집니다. 갖춰지면 이 HDL이 생산이 돼요. 생산이 되면 콜레스테롤 쌓인 데 가가지고 콜레스테롤 싹싹 녹여버려요. 녹여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요. 박수!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이런 물질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나요 안 나요? 안 낫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 그 풍선 확장술밖에 못 한다. 이제는 풍선 확장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풍선 확장술은 돈만 주면 돼. 그리고 돈 주고 확장시켜 주면 그 다음 날로 바로 뭐예요? 바로 삼겹살도 먹으면 돼. 내 마음, 내 생활은 전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동맥경화가 온 몸 혈관에 다 여기저기. 결국 풍선을 넣어서 계속 이럴 수도 없어. 결국은 문제가 돼. 그러면서 혈압이 쫙 올라가겠죠. 그렇죠. 동맥이 굳어졌으니까 심장이 피를 세게 뿜어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이 중요해.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진다. 모세혈관이 자꾸 막혀서 모세, 그걸 막히고, 모세혈관이, 모세혈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4000cc 80%를 품던 그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지면 3000밖에 못해. 그러면, 본래 4000을 모세혈관이 품을 수 있었는데 3000밖에 못하면 그 1000은 4천에서 천으로 줄었으니, 그 천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큰 혈관. 그러니까 큰 혈관에 피가 너무, 과부담이 되니까 혈압이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그래서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파파가 다 되면 모세혈관도 확장도 잘하고 유연해지고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화가 나면 얼굴이 어떻게 창백해질 수 있죠. 그럼 모세혈관이 수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가 막힌 일이 많고 그러면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하면 혈압은 쫙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모세혈관도 어떻게 잘 발달하고 그러면 혈압은 어떻게 그리고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도 어떻게 점점 HDL이 생산돼서 녹여버리고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면 혈관이 확장을 잘해. 그래서 심근경색도 없어지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누가 주치의예요? 하나님이 주치의.
뉴스타트를 하다가 이런 거를 이해하거나 이렇게 확신이 안 서면 나중에 되면요 다 이렇게 서서히 잊어버리면서 뉴스타트는 내가 뭘 했나 이렇게 돼요. 거기서 뭐 그렇게 박수를 치고 그랬을까? 그런 게 다 없어져버려, 사라져버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주시면서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분들도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낫더라. 병원에 가면 유전자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뉴스타트를 가르쳐 집에서라도 꼭 여기 뭐 꼭 오셔야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라도 유튜브 강의 다 공짜 아닙니까? 들으시고 그러면 하, 병이 나았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무슨적으로 알게 됐다? 생명적으로 알게 됐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